그럼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K푸드 진출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고병철 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고병철입니다. 사실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우시긴 했는데 사실 뭐 그분들이 공간에 계시진 않지만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아까 수출 몇 천억 그리고 몇 백만 불의 수출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한국의 수출의 과정들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20분 동안 이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금 어젠다들을 좀 남겨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 우리는 바뀌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거쳐져야 하고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도하고 돌파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넘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코로나를 다 겪으면서 온라인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만 뭐 보더라도 최근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실제로 뭐 식품이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생필품들을 실제로 마트에 가서 사시는 비중이 많을지 아니면 뭐 컬리나 오아시스나 쿠팡 같은 뭐 온라인 플랫폼들 통해서 구매하시는 빈도가 높으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행태가 바뀌어 왔는지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은 굉장히 빨리 컸고 국내 또한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온라인의 성장의 어떤 가속을 경험했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내에서의 어떤 이커머스의 성장 자체는 약간 정체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실제로 구매해 보시거나 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미국의 중국의 굉장히 큰 이제 B2B 도매 사이트인 1688 같은 신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의 어떤 이커머스의 건강과 건전성이 과거와 같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선 여러분들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놈이고 저희가 소위 뉴노멀이라고도 하고 신질서라고도 부르는 온라인은 아마도 아주 길게 보면 계속해서 오프라인을 대체할 겁니다. 오늘 제가 국내 이제 C사 굉장히 큰 리테일 회사에 있는 분과 점심을 같이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그분의 부모님이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데 해운대 앞에 있는 마트들이 얼마 전에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실제로 얼마만큼 사실은 이제 C사 국내에서 굉장히 잘 플레이하고 있는 C사가 실제로 얼마만큼 국내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본인도 굉장히 체감하고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글로벌도 똑같을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물건을 사는 형태로 저희 소비 행태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아마 오프라인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계신 식품 관련된 혹은 농식품 관련된 업체분들이 실제로 수출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기 상단에 있는 포인터가 되나요? 네, 포인터 상단에 하얀색을 통해서 따라가는 루트를 통해서 아마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한국에서 일단 수출을 희망하신다 혹은 제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서 수출 업체를 찾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를 수출해서 외국으로 뭐 예를 들어 미국을 가정해보면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이 미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줄 수입업자 그리고 수입업자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 시장의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채널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홀세일러 혹은 디스티라고도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테일러까지 여러 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출을 하시는 것이 과거의 수출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B2B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B2B는 여전히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마존에서,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업체에서 크로스보더라고 하는 형태로 한국에 있는 브랜드와 제조사들을 미국에 혹은 전 세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실 수 있는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현지의 법인 같은 것들 하나 없이 그냥 온라인에 올려두시면 그곳에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예로 좀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홈이죠. 홈이. 아마존은 홈이가 잘 팔린다더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의 홈이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어쩌면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이세요. 홈이의 영주에 계신 그 장인분께서 실제로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법인이나 뭔가 본인이 제품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과 열을 다해 본인의 잘 만들 수 있는 홈이를 만드실 수 있는 어떤 재능과 열정을 갖고 계시고, 저희는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어떤 끝없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될 텐데,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익스프레스, 1688과 같은 그런 신규 크로스보더 업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최근에 쿠팡이 대만으로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만 시장을 테스트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대만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자가 이 시장을 좀 드라이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트렌드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 좀 뻔한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족의 어떤 인구 구조나 이 소비의 구조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 주체, 저희가 MZ라고 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뒤에 오는 제너레이션 알파 같은 알파 세대들이 소비의 어떤 주축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은 이런 지점들은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틱톡 하시나요? 틱톡 보십니다. 틱톡을 하고 계신 분, 인스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스타그램. 제가 좀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이번에 그 냉동김밥 대박난 케이스 알고 계시죠? 냉동김밥 대박난 케이스를 저희 팀의 젠Z는 틱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팀 리더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어디를 통해서 보셨는지 아십니까? 연합뉴스를 통해 보셨습니다. 이게 채널의 차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젠Z나 알파 세대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스터디는 아까 초반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변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김난도 교수가 이제 매년 쓰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들 뭐 사서 보시나요? 뭔가 그 어떤 강화벽에 대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트렌드 코리아를 저도 읽어보니까 뭐 디토 소비라는 컨셉을 꺼내시더라고요. 디토 소비라고 하는 건, 디토라는 건 이탈리아어인데 미투의 컨셉입니다. 미투, 나도 그래. 근데 이 디토 컨셉이 채널에 먹혀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에서 봤던 그 사람, 인플루언서가 샀던 거 그냥 그대로 살래. 나는 소비를 고민하는 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런 게 디토 소비입니다. 되게 디토 소비가 대한민국에만 있지는 않겠죠. 이미 굉장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소비는 세 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굉장히 민감해졌죠.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가치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식품, 가정 대체식 같은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창적인 맛과 상품을 원한다.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매운 라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좀 화끈한 이런 굉장히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 이 식품 소비랑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식품들을 고르는 기준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빠른 배송입니다. 빠른 배송을 원합니다 라고 빠르면서도 무료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다른 고객들의 리뷰와 평가입니다. 이거는 사실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다 동일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와 평가 제가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릴 사람들의 소비 행태와 여정에서 얼마만큼 리뷰와 평가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한국 식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맛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답들을 한 90% 이상씩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식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사람들에게 소구되고 어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은 좀 좁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전 세계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있지는 않고 저는 이제 북미 시장 중심으로 미국에 아마존에 입점하는 셀러분들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한국 식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좀 제한되어 있죠. H마트 같은 뭐 입지전적인 굉장히 탄탄한 오프라인 베이스의 플랫폼도 있고 뭐 울타리몰과 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플레이한 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은 아주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K식품들은 잘하고 계시죠. 저희 2023년 10월의 자료를 보면 냉동 김밥, 즉석밥 같은 가공의 밥들, 그리고 김, 그리고 라면들은 역대 가장 높은 성장률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홀푸드 마켓, 미국의 굉장히 큰 리테일러죠. 홀푸드 마켓에 들어가서 보면 홀푸드 마켓의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면서도 건강한 수요를 건강 음식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사실 PPT를 원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폰트 때문에 PDF로 전환되면서 답이 공개됐습니다만 정국 BTS 얼마 전 군대에 가신 네, BTS 정국님이 그 지미 펠런 쇼인가요? 쇼에 나와가지고 너는 쉬는 시간에 뭘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은 무슨 요리를 해? 라는 질문에 막국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한 탄수화물을 대체할 차세대 곡물로 저는 읽어드릴게요. 메밀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식품류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 가지 거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냉동 식품들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사실 저희가 한국 식품들 뭐 냉동 김밥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식품을 필주로한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회. 한국이 또 굉장히 그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데 또 강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잠깐 뷰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뷰티와 식품의 좀 경계선에 있는 콜라겐을 포함해서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냉동김밥 사례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랫폼은 1년에 두 번씩 큰 행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10월 달에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그 전체 행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저희 22개 국가의 아마존 입점에 있는데 22개 시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이 여기 코사렉스라고 하는 제품 브랜드의 스네일 뮤신 에센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2등은 애플의 아이팟이었고 네, 1등이 저희가 저희도 많이 놀란 코사렉스라고 하는 코사렉스라는 브랜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달팽이 이렇게 좀 한국에 좀 철이 지났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그런 텍스처를 갖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K-웨이브를 만들어가는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체감하는 천병들은 여전히 뷰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렇게 K를 달고 있는 여러 가지 셀렉션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K-웨이브, K-푸드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이 저희를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중에 토너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스킨이라고도 좀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은 스킨 로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스킨을 많이 바르시는데 스킨이라고 하는 뭐 섹션에 들어가 보면 지금 상위 12개 제품 중에 6개가 국내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먼 땅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까 코스맥스도 오셨었는데 코스맥스가 화장품 사실 제조사죠. BNT는 이제 건기식을 제조하고 계시고 코스맥스, 콜마 같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화장품들을 그 이영 말리 먼 땅에서 이렇게들 열심히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트렌드죠. 이분 제가 아마존에 대한 광고 같은 내용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을 아마존이라는 키워드를 온라인으로 좀 대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온라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생각해보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식품입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사시나요? 주로 슬쩍 검색을 한번 해보죠. 네이버에 쳐봅니다. 리뷰가 괜찮나 쳐봅니다. 혹은 네이버에 팔고 있다면 평점은 어떤가 보셨겠죠. 네. 미국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외에 진출할 때 그 해외의 소비자들의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여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네이버나 요새는 쿠팡에 검색을 하시죠. 실제로 로켓 배송 되는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일 최저가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네이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존 입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는 온라인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마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와 리스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검색해 볼 곳이 아마존 혹은 구글일 텐데 여러분들 구글에 예를 들어 떡볶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떡볶이에 대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제품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먹어보고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 어떤 평점을 받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북미에서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마존에서 75%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제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물건들이 H마트에 쫙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마트면 더 좋고 H마트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어떤 샵에 어렵게 이제 선반에 진열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처음 만난 미국 사람이 용기 있게 여러분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러분의 제품이 운이 좋게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여러분의 미국 현지 디스트리뷰터가 입점을 해놨을 수도 있고 브랜드가 직접 입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께는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지금까지 많은 해외 수출을 B2B 형태로 현지의 그 많은 트레이더를 그 트레이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많이 소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을 따지면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1년에 큰 행사가 두 번 있고 여기 4분기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시즌이 가장 극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플레이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최대한 1월이나 12월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돼서 5개월,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물건을 올려놓아서 팔리면 그들이 어떤 리뷰를 내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리뷰에 따라서 제품을 조금 손보시기도 하고 제품의 설명을 바꾸시기도 하고
온라인에 나의 제품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손보시는 것들, 여러 가지 손보실 것들이 있을 겁니다. 손보는 것들을 하시는 시간이 이 반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던 극성수기에 매출이 급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구매와 리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연초 혹은 어차피 성수기 후반부에 들어가셔서 이 사이클을 1년의 사이클을 구성해 보신다면 연후반 혹은 연초에 들어가서 리뷰를 쌓으시면서 플레이하시기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이 시장 하나만 보고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으로 확산되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쇼피도 그렇고, 쇼피도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있죠. 그 마켓에 들어갈 때 아마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지역 지역마다 맞는 언어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존도 예를 들면 아마존의 일본, 아마존의 유럽에 진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런 확장들을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수출을 하시면서 나는 북미 시장만 하겠어, 나는 유럽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들 또한 이런 확장들이 좀 쉽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잘 베이스로 활용하셔서 해외 진출의 어떤 시장을 조금 너무 좁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 사실 성공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때 이제 좀 조직 얘기를 드릴 텐데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 업체가 사실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리에. 이 업체는 사실 T 업체입니다. 오늘 오신 업체는 아닙니다. T 브랜드 제품이고 국내에선 콤부차로 굉장히 잘 플레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BTS에서 콤부차를 언급했던 이력들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에 성장하신 브랜드입니다. 네. 여기서 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 전문 브랜드도 역시 저희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B2B 기반으로 해외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B2B 중심으로 판매를 계속 하고 계셨고 그 채널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마존에 입점을 하시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입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민하셨던 게 우리 B2C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B2C에 대한 확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왔다? 이커머스 팀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대형 식품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내 식품사들은 시장의 팀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외 영업팀, 이커머스 팀. 이 이커머스 팀의 스코프는 국내만 봅니다. 해외 영업팀은 현지에 있는 혹은 한국에 있는 한 번의 디스트리를 더 통해 가지고 B2B를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 이커머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팀이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위 10개사 안에 들어오는 식품 브랜드를 제가 3개를 만났는데 3개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업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네,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제가 그 업체명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업체명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때 사실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 분들 혹은 이제 B2B를 통해서 수출에 의존하고 계신 업체들이 그 수출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반드시 온라인과 B2C가 접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팀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업체분들은 우리는 그냥 현재 B2B로 팔고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아마존에서 어떻게 팔리는지는 사실 담당할 팀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커머스 팀은 이커머스의 전문성은 있으세요. 내재화된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쇼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그 커머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고 계시느냐. 네, 오너가 좀 모호하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랜드가 나왔는데 티젠이라는 브랜드였고 티젠은 콤부차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테이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잘 공략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는 미국에 출시했던 것들을 그대로 바탕으로 일본으로 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리뷰를 쌓으시면 그 리뷰를 그대로 가지고 일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먹어보고 맛있었던 것들이 그 일본 소비자들에게 혹은 유럽 소비자들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존 입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을 고민하실 때 북미 시장이든 일본 시장이든 여러분들 시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업체는 저희 오늘 수상하신 업체신데 네, 그 여기 오신 업체가 루에랑이라고 하는 회사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아누가라고 하는 독일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죠. 아누가를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저한테 이 업체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이사님 가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굉장히 작년에 입점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온라인에서 탄력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업체이셔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셀렉션을 갖고 계세요. 케이푸드의 모든 것들을 목표로 하시다 보니까 요새 트렌드가 좋은 떡볶이, 어묵, 우동 같은 것들 당연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존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시장 스터디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코리아 스트리트 US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한국의 제품들을 소위 말하는 젠지와 젠 알파들에게 세련되게 소구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남산동 떡볶이, 이태원 돈가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역과 컨셉을 굉장히 잘 매치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마케팅을 하고 계신 업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좀 한국 소스 업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소스도 굉장히 잘 되는데 한국 소스라고 느껴지기엔 조금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콜아웃을 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리뷰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리뷰를 받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잘 플레이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아마 지금은 뭐 간담회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급하게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위키 해드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이다. 두 번째, 젠 알파와 새로운 채널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플레이할지 고민하셔야 된다. 세 번째가 만약에 지금 현재 조직에서 해외 B2C 온라인 B2C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실 시점이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K-푸드 진출 확대를 주제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고병철 이사님의 발표였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트렌드와 또 디토 소비 트렌드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 소비의 특징과 시즌별 전략 수립 그리고 성공 사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할랄 인증 취득 전략을 주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쪽 수출 잡 시상식 참석을 하고 박수를 참 많이 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수상을 하신 그런 업체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수상한 것보다도 저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 험난한 허들들이 많잖아요. 그 허들들을 넘어가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좀 특정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이미 하고 계시는 식품 기업분들께서는 지금 최근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핫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할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랄이란 허용되다라는 아랍어로 알고 있죠.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식품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생활 전 분야에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하람으로 알려져 있죠. 금지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할랄 식품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는 하람 식품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먹지 못하니까 식품이란 표현을 쓰지는 못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흔히 하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할랄에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근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하람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면 그 나머지가 모두 다 할랄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람이라고 하면 돼지 그리고 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돼지랑 술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할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금지된 원료가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이외에 식물, 야채, 견과류, 과일, 곡물, 자 이런 것들 모두 우리는 흔히 신선 농산물로 다 구별이 될 텐데요. 이들은 그 자체로 할랄입니다. 따라서 뭐 별도의 인증을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좀 육류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을 해야지만이 할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이제 이쪽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우유나 벌꿀 등도 할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물음표를 쳐놨을 때는 드릴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우유는 방금 막 목장에서 짠 원유입니다. 내추럴한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벌꿀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벌집에서 막 채취한 내추럴한 상태의 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유통매장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우유랑 벌꿀은 이미 첨가물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보존제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병입이라는 포장 제조 공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결국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할랄을 판단을 할 때는요. 원료, 아까 돼지랑 주류를 말씀을 드렸었죠. 원료도 포함을 하고 제조 공정까지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특히 무슬림 소비자들이 원료와 제조 공정 판단에서 상품을 선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국제무역이 활발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서는 생산자도 무슬림이고 소비자도 무슬림이겠죠. 자국 내에서 해결이 됐을 테니까요. 이럴 경우는 사실은 의심 없이 소비가 가능했을 텐데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입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민의 과정은 이거예요. 원료는 원료는 라벨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은 확인을 라벨로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제조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라인이 이제 교차가 되거나 해서 생산이 됐을 경우에 교차 오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실제로 할랄 인증 심사를 받아보신 기업분들도 여기 상당히 계실 텐데 인증기관에서 현장 심사를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교차 오염에 대한 우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슬림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이 부분을 대신하고 무슬림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고 있죠. 이렇게 탄생한 인증기관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였겠으나 현재는 제가 센 것만 300개가 넘습니다. 못 센 거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인증기관이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표준을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내에 있는 A라는 업체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아야겠죠. 또 A라는 업체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다른 인증을 요구를 해요. 둘 다 할랄 인증입니다. 인증기관이 다른 거죠. 그러면 A라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수출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인증,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인증을 취득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나라가 늘어날수록, 수출해야 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내가 취득해야 될 인증의 개수도 늘어나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기업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애로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내 인증기관이 어떤 하는 국내 인증기관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체결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증기관과도 상호 인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된다면 국내 A업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할 때 국내 할랄 인증기관에서만 하나만 인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두 개 국가의 수출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접하셨을 인증기관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붉은색 원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상단의 세 개 인증기관들은 해외 인증기관이죠. 하단에 있는 네 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증기관들의 목록입니다. 상단에 일단 해외 인증기관들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름이 적혀 있죠. 한국어로 번역된 이슬람개발부, 할랄인증청, 산업첨단기술부. 끝을 보게 되면 부, 처, 청, 정부기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OIC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 한 절반수 정도는 할랄인증을 국가인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국가인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할랄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 강제를 한다 그러면 OIC 국가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국가별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세 개의 국가를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국가들은 적어도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아쉽게도 할랄 식품 시장 쪽에 이제 나가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대상 국가 중에서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되었죠. 이들 국가 이외에 파키스탄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까지가 법으로서 할랄 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다섯 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할랄 인증이 있든 없든 그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타겟팅을 주요 국가로 타겟팅을 하시고 계시는 업체께서는 인증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상호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국내에도 당연히 이들 국가에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인증이 되어 있는 인증 기관들이 있어야겠죠. 다행스럽게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쪽에 상호 인정이 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KMF, 그다음에 KHA 이 두 곳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모두 상호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KMF 인증을 하나를 받든 KHA 인증을 하나를 받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UAE 쪽에 모이아트 쪽에 이제 상호 인정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은 곳이 이제 IHCC라는 국내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즉 IHCC 인증을 받게 되면 UAE 쪽으로 수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운영하는 코아스라는 할랄 인증은 상호 인정이 된 곳은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은 TLS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은 하고 코아스 사단법인 할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TLS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많은 이제 주요 수출국 중에서 왜 인도네시아가 지금 타겟팅이 되고 핫한가? 의무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인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 할랄식품, 농식품 이제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요. 9.4억 불 중에서 농식품이 이제 9.4% 수준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 수출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 2, 3위를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가 다 차지를 하고 있죠. 특히 1위가 인도네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인도네시아를 수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이제 농식품 기업들의 현황을 제가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정보 공개 동의한 업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79개 업체가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1개 업체가 가공식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가공식품이 전체 품목의 61.3%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인증 여부를 판단을 해 보았더니 인증을 받은 기업은 47.4%, 즉 50%가 되지가 않죠. 이런 상황이라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란식품 시장 중 국내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 대상, 할랄 인증 대상임에도 할랄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서 인도네시아 수출 중인 업체가 50%가 넘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은 할랄 인증 취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네 번째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할랄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2014년 10월 17일에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내용은 할랄성을 관리하는 권한이 그동안에는 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이 인증이라고 알고 있던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BPJPH라고 하는 할랄 인증청을 신설을 하게 되죠. 이후 이제 2019년 5월에 동법에 대한 시행 규정인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31호가 발표되었고요. 이때 실제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시행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및 음료는 제가 식품 및 지구동안 계속 식품이라고 하다가 식품 및 음료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영문에서 법령에 food and beverage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품 및 음료의 할랄 인증은 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즉 내년 10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뭐죠? 그 이후에 39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크게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제품별로 제가 식품과 음료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기계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지금 여기에는 크게 해당은 없으시겠지만 의류나 액세서리, 가정용품,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모두 대상이 돼요.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와 책상도 인증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인증 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를 했고 별첨처럼 해서 여기에는 3천 가지가 넘는 것들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에게 관련이 있는 전후방 산업이라고 지금 그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죠. 펫푸드, 종자, 사료 그리고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인증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BPJPH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들었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여지고 있는 시행 연도에 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뒤쪽에 새롭게 신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된 전후방 산업 관련된 업체 쪽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도네시아 수출 대품은 지금 할랄 인증이 필수입니다.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할랄 인증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금지된 원료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람이겠죠. 돼지 혹은 술. 하지만 여기에는 제조 공정도 포함이 돼서 판단을 했을 때 할랄성을 판단했을 때 이건 도대체 할랄 인증을 도저히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인도네시아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으로 표시가 되거나 비할랄로 표시가 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그거는 뒤쪽에서 Q&A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모든 단계, 심지어 이제 매대에서조차도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분리해서 판매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안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매대에서도 분리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가 이전에, 이것도 벌써 몇 년은 됐습니다만, 말레이시아 방문을 했을 때 이미 거기서는 매대를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무슬림 소비자들이 메인 소비자들이다 보니 대형 마트에서 정말 비할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석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비할랄로 표기하고 나갔을 때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3번에 대한 내용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의 지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품의 단계적 시행을 한다는 앞에서 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결국은 저희는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인증을 취득을 해야 인도네시아 진출을 할 수가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BPJP 인증을 취득을 하면 되겠죠. 인도네시아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하게도 인정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BPJPH와 상호 인정된 국내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하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슬쩍 KMF와 KHA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BPJPH 할랄 인증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과거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는 C할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기업은 그 C할랄을 통해서 BPJPH에 신청을 하게 되고 BPJPH는 그걸 보고 이제 등록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BPJPH가 심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LPH라고 BPJPH가 지정한 심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할랄에 대한 서류나 현장 심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LPH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LPPOMV라고 우리 흔히 뭐 르뽐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이 이제 하게 되고요. 뭐 해외 인증을 담당하는 세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은 거의 이 르뽐무이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심사가 1차가 끝나면 이제 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민간에서 인증, 인도네시아 인증이라고 알고 있었던 무이 인증 기관이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는 울라마 위원회라고 해갖고 사실상 풀어서 쓰면은 이슬람 율법 학자 평의회 등등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코란이라든지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할랄성이 있냐 없냐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모두 다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BPJPH에서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할랄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BPJPH는 신청을 받고 이제 외부 기관 LPH라든지 무이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르뽐무이 자체가 과거 민간일 때도 진행을 했었지만 현재도 이제 상당히 심사 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적 접근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식품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업체가 국내에는 르뽐무이의 한국 지사가 있어서 인디알랄 코리아라든지 지금 예로서 한 개의 기업만 작성을 했는데요. VDF 코리아도 있고요. 그냥 두 개 정도의 이제 지사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이거를 대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다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직접 하시기 어려운 업체에서는 여기를 접촉을 하셔서 인증 취득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국내 인증기관 대화도 되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접근이 이제 편하신 곳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KMF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태원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그 정말 성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리고 한국할랄 인증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KHA가 되겠고요. 최근에 오송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식약처 바로 아래쪽 건물 가보시면은 이쪽에서 사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인정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KMF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이제 8개 정도가 더 상호 인정이 되어 있고요. KH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후발주자다 보니까 상호 인정 국가가 적긴 합니다만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세 가지 국가를 상호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상호 인정이 된 게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서류는 19년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서 현장 심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정 조치도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 상호 인정 MRA 체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었어요. 국제협력은 국가 간 합의를 근거로 한다. 저희는 인증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다 민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이거 우리가 보증한다라는 개념의 MRA라는 MOU 등이 체결이 필요했던 엄브렐라 MOU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농식품부는 이제 인니 종교부 그 아까 할랄 인증청의 위쪽 기관이죠. 할랄 인증청은 종교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이 종교부 간의 할랄 식품 분야 업무 협력을 9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23년 11월 18일 딱 작년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자카르타에서 BPJPH와 함께 상호 인정 MRA 서명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명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KMF와 K-찰랄 인증으로 인내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허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이제 허들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제가 7일날 농식품부 주최로 이제 기업 설명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BPJPH 이제 청장을 비롯해서 이제 몇 명을 초청을 해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해당 기업 설명회 때 사실은 발표보다도 질의응답 자체가 좀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정을 했었어요. 근 한 시간을 질의응답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서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이제 현장의 질문들이 많아서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할랄 인증이 없다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금지되는가? 그리고 비할랄 제품으로 표시하면 수출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서 할랄 인증은 당연히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비할랄 제품 안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BPJPH 담당자는 돼지도 수출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요 이제 하람이라고 대표적인 하람이라고 알고 있는 돼지도 수출이 된다. 비할랄 제품도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미였고요. 단 반드시 비할랄 표시를 하면 된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 그 자체로 하람인 것들은 비할랄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제가 표시 안 하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술과 담배 이와 같이 보면 바로 할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표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인도네시아 BPJPH과 한국의 할랄 인증 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답변도 마찬가지로 할랄 인증을 확보한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이 답변은 지금 BPJPH의 담당자가 이제 답을 한 거예요. KMF나 KH에서 인증받는 것이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에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BPJPH 인증은 유효기간이 최근에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유효기간이 없으면 한 번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한데 왜 여기가 비용이 더 싸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답변이 이게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은 없지만 중간중간 LPH가 그 기간 동안에 중간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LPH마다의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중간 심사를 받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있다예요. 우리는 르뿜무이 쪽에서 한국을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옵니다. 저도 이번에 설명회 하기 위해서 4명 초청했는데 비행기랑 숙박값만 2천만 원이 가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증 비용의 체제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싸지가 않구나 이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BPJP 인증과 한국 할랄 인증 기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는 어떤가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원론적인 답이죠. 소비자마다 당연히 기호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뒤쪽 대답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BPJPH에서는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할랄 인증 로고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KMF나 KH 인증 로고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BPJPH와 로고를 병행을 해서 붙여야 된다. 이거를 자기네도 규정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은 뭐 상품이 너무 작아서 꼭 하나밖에 못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국내 인증 로고를 제외하고 BPJPH 인증 로고를 붙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국내 인증을 받았으나 등록하고 BPJP 인증만 활용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도에 대한 문제는 이걸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없이 이미 나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제품이 있겠죠. 그렇다면 2024년 10월 17일 이후가 되면 판매가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단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할랄 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심지어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발표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따로 질문을 해서 받은 답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3단계 경고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 이제 흔히 하는 거죠. 1단계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요. 아직 2단계는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3단계에서는 제품 철회, 이제 리콜이라든지 제품 수거 이제 이런 쪽이 되겠죠. 그것까지 강제 수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기간을 좀 맞춰서 나가시는 업체들께서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무인증으로도 또 나가는 업체들이 있죠. 과거 민간에서 인증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무이에서 인증을 받아서 현재까지 수출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이 제품의 경우에도 BPJPH 인증 로고로 변경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합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민간의 이제 인증 기관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원칙은 내년 10월 17일부터는 BPJPH 로고로 반드시 바꾸는 게 맞기는 한데요. 무이 로고의 경우에서는 26년 2월까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찾았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쓸 수가 있죠. 2월까지는. 근데 이제 그 규정 내에 정말 취지까지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유예의 취지는 해당일까지 이때죠. 이때까지 최대한 소진하고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다시 BPJPH 로고를 해서 유통을 해라라는 의미지 요 기간까지 이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해라 라는 권장은 아니다 절대 라는 게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요. 사실상 이 기간이 한 달 하루라도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섯 가지만 뽑아봤어요. 시간이 막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크지는 않아서요. 대신에 이제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인증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업 설명회 이후에 BPJPH 담당자와 이제 오랜 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파악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할랄 인증 취득이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의 준비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BPJPH 아까 말씀드린 그 CRRN 지금 BPJP 인증 신청을 하는 사이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KMF나 KHA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이 CRR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나 KM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허가증이 나온답니다. 이 허가증과 KMF 인증서를 들고 다시 이 비폼은 인도네시아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죠. 저희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품목 제조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에서는 다 다시 하니까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게 이제 끝나게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통관해야죠. 저희도 수출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쇼핑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들마다 허들이 존재를 하고 이 허들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단계마다 시간들은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신규 절차이기 때문에 드러난 게 없어서 얼마나 소요가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비폼에 등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건기식의 경우에서는 보통 1년에서 2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내년 10월까지 준비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인니 식약처 쪽에다가 너네들 이거 국내 기업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인증만 추가되는 기업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따로 해줄 수는 없니라고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좀 부정적인 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이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서요. 신규와 동일하게 본다. 이런 내용들은 고려를 해야 돼서 최대한 빠르게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준비를 해놓고 준비되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왜 준비가 되지 않았냐 했는데 BPJPG 등록에 대한 절차가 아직 미공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려진 거는 CRR을 통해서 한다. 조만간 업데이트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비폼에 등록하려 그러면은 뭐 이제 로고만 기존 라벨에다 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날라인 경우에는 너날라 표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로고를 또 어떤 방식으로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나온 게 없어요. 이 관할은 BPJPH가 아니라 이제 비폼의 소관이 되겠죠. 라벨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미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서류를 제출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세관에다가 관세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될 텐데 그 서류와 실제 입항된 제품들을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통관이 될 텐데 이 자가도배는 규정이 없어요. 현재 지금 BPJPH가 해야 되는지 관세청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이 어느 쪽에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단계마다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리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인도네시아 내부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해놓고 드러나는 대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BPJPH는 시행일 내년 10월이 되게 되면 이 할랄 인증 의무화를 나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화되거나 정돈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관련 제조들을 저희 식품연구원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또 이제 이런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치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수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수출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관련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은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그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들도 있고 하니 또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따로 구두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할랄 인증 취득 전략 주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PJPH 인증 절차, 실질적인 정보와 또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될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계신 분 또는 앞으로 진출을 준비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께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AT 해외 지역 본부장님들의 권역별 수출 전망 그리고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T 일본 지역 본부장 윤상영입니다. 일본 지역 수출 동향과 저희가 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 그리고 2024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렇게 3대 도시 권역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AT는 1999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두 군데의 지사를 설립하여 수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출 동향입니다. 11월 말 현재 일본으로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일본 내수 시장의 침체와 역대급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본 소비 생활에 정착된 품목들은 서서히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행에 민감한 품목들은 회복이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3년 일본 지역 본부에서는 한국 식품의 차별적 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식품의 판로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첫 번째, 우리 한국 식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홍삼 제품의 기능성을 일본 소비자청에 등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직접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8년간의 노력 끝에 일본의 소비자청의 기억력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등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된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치매 대책 본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인지기능 개선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억력 개선 기능성 제품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출 전망입니다. 2024년 일본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말하는 트렌드 키워드는 다양성, 건강미용, 기술혁신 등입니다. 트렌드를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024년 최대의 이슈는 엔저와 함께 물류 비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자의 시간의 노동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일본 내륙 운송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국 식품은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본 지역본부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서 2024년도에도 한국 식품의 수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일본 시장은 가장 오래되고 성숙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벤트 한 번보다는 수출에서 해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소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들의 신제품 발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제품이 신속하고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각 제품들이 지속 가능한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신속히 유통 매장이 입점되고 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 식품의 진출이 아직은 미진한 B2B 외식 시장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확대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1년 내내 한국산 수입 업체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한국산 매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농식품 수출이 더 높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AT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지역 수출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지역 본부 박성국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중국 지역 수출 전망 및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AT 중국 지역 본부 박성국 본부장입니다. 금년도 중국 지역 수출 동향입니다. 11월 말 현재 대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2억 9천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초 중국의 코로나 리오프닝,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높았으나 하반기 내수 회복 지연 및 성장세 둔화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류별 동향을 보면 신선 농산물은 2억 6,8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가공식품은 10억 2,100만 불로 9.6%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조제 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증가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중국 지역 수출 전망입니다. 내년도 중국 경제는 회복세가 전망되고 수입 식품 시장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수출 확대가 전망됩니다.
다만 현지상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 및 소비 수요 변화 대응 등은 과제입니다. 경제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중국 경제는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 트렌드입니다. 건강 중시, 1인 가구 경제, 소비 업그레이더 등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 변화입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 채널 대비 경쟁력 갖춘 건거리, 창고형 회원제 등 업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요 플랫폼의 사업 다각화, 즉시 배송 경쟁, 상품 공급망 경쟁 심화 추세입니다. 금년도 대표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소비 채널 급성장에 대응하여 주요 플랫폼 내 온라인 한국관 운영 및 온라인 판촉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의 중국 온라인 상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조 3,010억 위안, 약 1,850조 원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T는 티몰, 샤오홍수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 식품관을 개설하여 라이브 커머스 및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어를 통한 온라인 판촉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대표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입점 지원 강화,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판촉 확대, 역직구 판로를 통한 수출 애로 품목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판로 확대입니다. 주요 플랫폼 온라인 한국 식품관을 중심으로 신규 유망 품목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입니다. 입점 후 소비자 노출이 관건입니다. 온라인 판촉으로 라이브 커머스 지원, 키워드, 배너 광고 등 소비자 대상 도달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플랫폼 협업입니다. 더우인, 샤오홍수 등 플랫폼 연계 마케팅, 입소문, 평판, 검색 기능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직구 활용입니다. 저제분류, 건강기능식품 등 진출이 어려운 품목은 역직구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국 지역 수출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 지역 본부 심화섭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T 미주 지역 본부장 심화섭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미주 지역 농식품 수출 전망 및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미주 지역 수출 동향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 전체 농림 축산식품 수출은 11월 말 기준 15억 4천만 불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습니다. 미주 지역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은 12억 2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미주 전체와 동일한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대미 농식품 수출은 2010년에는 약 3억 8천만 불 규모였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올해 수출은 13억 불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입니다. 과자류는 한국 스낵의 인기 확대와 대형 유통 매장 판매 증가 등으로 11월 말 기준 33.6%가 증가한 1억 9,300만 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 쌀 가공식품 또한 인기 품목 다양화로 34.4%가 증가한 1억 400만 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64% 증가한 1억 1,600만 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 김치와 장류 또한 매운맛과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0% 이상이 증가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푸드 수출 지원 성공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대미 라면 수출은 64%가 증가해 라면 수출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라면 수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라면 수출은 현지 생산 가속화, 공급 불안, 지난해 재고 이슈 등으로 연초인 1월 말 기준으로는 44.5%가 감소했고 1분기가 끝나는 시점인 3월 말까지도 18.4%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농식품과 저희 미주본부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라면 수출 반등을 위해 미 전역 H마트 매장과 연계한 한국 라면 특별 기획 판촉전을 실시했고요. 판촉전을 계기로 지난해 물량이 소진되고 주요 수출 브랜드의 미국 현지 대응 유통 매장 입점도 확대되면서 2분기부터의 라면 수출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판촉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11월 말까지 대미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1억 1,700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 지원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냉동 김밥 열풍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미주적 본부에서는 미래클 사업을 통해서 일찍부터 냉동 김밥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었습니다. 냉동 김밥은 상온 김밥에 비해 유통기한이 길고 간단한 해동만으로도 쉽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미국 내 간편식 서로 트렌드와 고물가 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라 판단을 하고 저희 미주지역 본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냉동 김밥 판촉과 마켓 테스트를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내 냉동 김밥 열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주요 유통 매장과 연계해 연말 연초 냉동 김밥 판촉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동 김밥 입기 덕분으로 쌀 가공식품 전체 수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12월 현재도 그 인기는 여전해 앞으로 냉동 김밥은 대미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미주 지역 수출 여건 및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미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또 원거리 시장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물류 변동 가능성과 현지 생산 확대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떡볶이, 핫도그, 냉동 김밥 등 미국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관심 품목이 끊임없이 등장해 K푸드의 주목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점, 또 K콘텐츠와 K푸드의 꾸준한 인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충성 고객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분위기의 확산으로 한식당, 한국계 프랜차이즈 등 K푸드 소비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미주본부에서는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해가고 또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효과를 배가해감으로써 2024년도에도 K푸드의 미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박민철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아세안 농림축산식품 수출 전망과 중점 지원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릴 아세안 지역 본부장 박민철입니다. 발표 순서는 금년도 수출 동향 및 내년도 전망, 이어서 올해 대표적인 수출 지원 사업과 내년도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지원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출 동향입니다. 아세안은 최근에 급성장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심 국가입니다. 아세안은 글로벌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에 아주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올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지 및 타국 상가의 경쟁 심화 등으로 큰 폭의 수출 감소세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아시안의 대표적인 관광산업과 연계한 마케팅, 현지 물류 지원 및 신규 유통 채널을 통한 소비 저변 확대로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 수준인 18억 8천만 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출 전망입니다. 2014년도에 10억 불 수출 목표 달성에 이어 10년 만에 20억 불을 돌파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시안 각국들의 내수 활성화 추진, 중요 산업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한류와 연계된 K-푸드의 지속적인 인기와 아울러 정상화된 관광산업을 활용한 집중 마케팅 등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올해 아시안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 사업인 현지 물류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는 우리 수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지막 유방 도시로의 소비 수요를 확대한 데 있어 그동안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시안 국가 내에 총 20여 개소의 공동 물류 창고를 지정하여 보관료 및 입출고를 지원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운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척 유망도시에 총 20여 개소의 안테나 숍을 운영함으로써 K-푸드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안 20억불 수출 소가 달성을 위한 중점 지원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수출 시장 다변화의 중심 국가인 아시안 내에서 시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다변화입니다. AT 지사가 소재한 대도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가 아주 높아진 상황으로 이제는 지방 유망도시로의 마케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T 지사가 없는 국가 중 최근에 한류 발음이 높아진 필리핀과 잠재 시장인 캄보디아 등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 다변화입니다. 기존의 대형 유통 매장 위주에서 편의점, 대형 약국 체인, 건강식품 및 영유아식품 전문 매장 등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품목 다변화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신규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신규 제품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역, 유통 채널, 품목 다변화 전략 추진으로 아시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출 업체들이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아시아 지역 본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남상희 지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T 파리지사장 남상희입니다. AT 파리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럽시장은 EU 27개 국가 영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유럽 권역의 수출 동향, 수출 전망, 2023년 대표 수출 지원 사업, 그리고 2024년 수출 지원 사업 방향 및 전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EU 및 영국 지역 수출 동향입니다. 대유럽 수출 실적은 11월 4주차 기준 4억 8,500만 불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럽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 및 유통 채널 진출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U 시장에 한국 식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EU가 제시하는 복합식품 규정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제품을 원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EU 규정에 따라 원재료를 변경한 제품이 잇따라 생산, 수출되어 유럽 현지에 공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까르프, 코스트코, 알버트하인, 아마존 등 유럽 주요 유통 채널 내 한국 식품 입점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유럽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1등 품목인 라면은 올해 최초로 1억 불을 넘어 1억 2,790만 불을 기록 중이며 전년 동기 대비 64.8% 성장했는데 기본 라면부터 짜장, 매운맛, 비건, 할랄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라면이 두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출 2위는 음료류입니다.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알로에 음료를 메인으로 하여 최근 한국산 탄산 음료까지 다양한 품목이 한식당의 인기와 함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하여 유럽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5.6% 성장하여 4,290만 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두, 우동 등 면류가 한식의 소비 저변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16.4% 증가한 2,720만 불로 3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자류는 특히 EU 복합식품 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지만 최근 유제품, 버터 등 주요 성분을 유럽령으로 변경한 제품이 지속 수출되고 있어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년에 비해 24.3% 성장하여 1,820만 불 실적입니다.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김치는 유럽 내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품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19.6% 성장한 1,630만 불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쌀 가공 식품의 경우 주로 쌀떡볶이, 냉동밥, 주먹밥 등 HMR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떡볶이는 유럽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떡과 고추장을 따로 구매하여 조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류, 주류, 인삼류, 유자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 EU 및 영국 지역 수출 전망입니다. 유럽 내 한국 식품의 수요와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1년 4억 5,600만 불이던 수출 실적은 코비드 시기를 회복하면서 22년 28.3% 증가한 5억 1,900만 불을 기록하며 유럽 시장의 규모를 5억 불이 넘는 시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3년은 다소 완만한 상승폭으로 4.3% 증가한 5억 4,200만 불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24년의 유럽 식품 시장의 키워드는 비건, 건강, 환경, 아이템은 HMR, 글루텐프리, 대체육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23년 파리지사의 대표 수출 지원 사업으로는 K-푸드 페어가 있습니다. 2년 연속 파리의 심장부인 루브르 박물관 지하 컨벤션에서 진행되었으며 B2B 수출 상담회에는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총 12개국 55개사 바이어가 참여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럽 전역의 신규 거래 알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B2C 행사에서는 김치, 장류 등 전통식품부터 라면, 소스, 스낵류 등 현대식품 및 푸드테크 등 미래식품까지 다양한 품목 전시로 이틀간 방문한 4,100명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채웠고 레스토랑 존, 쿠킹 아틀리에 운영으로 다양한 한국 식품을 직접 만들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K-POP 문화체험존을 운영하여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도 이례적으로 한국 식품을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한국 정부, 수출업체, 바이어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수출 지원 사업 방향 및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트렌드에 맞는 K-푸드 홍보와 소비시장 및 유통채널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비건 인구를 겨냥하여 한국의 다양한 비건 제품, 대체육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럽에 소개하고 수출 기업에게는 유럽 국가의 현안 이슈인 환경, 건강, 지속 가능성에 따른 포장재 변경 사항, 통관 규정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 시장 진출의 기본인 라벨링, 통관 사전 검토 등을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SNS 홍보, 소비자 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한국 식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소비저변 확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리 CR 박람회, K-푸드 페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통하여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 식품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각화를 중점으로 한 온라인 채널, 카페, 레스토랑, 급식업체 등
코레카 채널 입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동물류 사업도 확대하여 기존 냉동냉장 물류센터 지원에 이어 상온 창고를 신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한국식품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비가 가족 단위 그리고 시니어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강한 K푸드가 되도록 다양한 마케팅 및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니 유럽 시장의 진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본부장님들의 전략 발표였는데요. 굉장히 밝은 전망을 대부분 말씀을 주셔서 좀 마지막 행사에 기쁜 마음, 또 밝은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행사장을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했는데요. 착용하신 명찰을 반납을 하시면 기념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내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